안녕하세요. 카페 유튜버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스티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티밍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티밍을 할 때 그 스티밍 되고 있는 우유를 제대로 바라보고 계신지 를 다시 한번 엿듣고 싶어요. 분명히 자기는 스티밍을 배운 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스티밍이 안 된대요. 그리고 다른 날은 오늘은 또 스티밍이 잘 돼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아직까지 그 스티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우유만 데우는 동작이 스티밍이 아니라 우리가 라떼를 만든다든지 카푸치노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이제 얼마만큼의 공기 주입의 양과 회전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거품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카페 라떼와 카푸치노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매장을 갔을 때 이게 카페 라떼인지 카푸치노인지 헷갈리는 정도의 음료가 나올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스티밍을 아직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스티밍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녀석이 이제 스팀 노즐이에요. 이 스팀 노즐은 안에 커피 머신 안에 이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 안에 있는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틀게 되면 스팀이 분사가 되죠. 자, 요 녀석이 스팀 피처입니다. 스팀 피처에다가 이제 우유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 스팀 노즐에다가 안에다 집어넣고 스티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유를 데우는 거죠. 수증기를 안에다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우유와 공기의 결합이 생겨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거품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그 공기 주입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티밍을 할 때는 정말 딱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기 주입, 두 번째 회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운 벨벳 밀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기 주입량을 최대한 좀 적게 만들면서 또 한 방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회전을 시켜야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물로 연습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 점주분들이시면 우유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요. 빨리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냥 일을 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시다, 내 가게가 아니다, 우유를 많이 사용하면 점주분들이 굉장히 좀 그렇겠죠? 뭐라는 거니 지금? 일단 우유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점주분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스팀 노즐의 각도는 너무 수직을 두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각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다가 스팀 피처를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스팀 노즐을 이 안쪽에다가 잠긴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스팀을 분사를 했을 때는 우유 표면만 때려버리기 때문에 스팀 압력이 굉장히 세서 다 튀어버립니다. 이렇게 한창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노즐이 이렇게 드러나 버려서 우유가 튀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때는 절대 놀라지 마시고 안에다 집어넣고 꺼주세요. 오, 위험할 뻔했어. 자, 스팀 피처는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공간의 틈을 벌려놔 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화상 입습니다. 아, 뜨거. 공기 주입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우유 속 안에다가 스팀을 분사해서 그 스팀을 통해서 공기를 우유 속으로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자, 공기 주입은 시작한 다음에 바로 노즐이 살짝 드러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까지 같이 우유 속으로 살짝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공기 주입이에요. 이 회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공기 거품이 한 요만한 거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거기에다가 이게 한 바퀴 돌게 되면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돌면 또 반으로 쪼개져요.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서 잘게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면에 위치해 주시고 안에다 집어넣은 상태로 시작.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야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운 거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사용할 컵은
14몬스 잔이고요. 사용할 피처의 사이즈는 600ml 피처입니다. 390ml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 투샷을 사용해서 60ml가 들어가니까요. 이제 330ml 정도가 우유 스티밍을 할 양이 되겠죠. 이게 600ml 피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절반가량 채우면 되냐고요? 아니요. 절반가량보다 조금 작게 채워주는 겁니다. 피처는 조금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씩 위로 담길수록 작아져요. 가장 간단하게 연습하는 방법은 이 안쪽에 코가 보이시나요?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육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코 부분에다가 물 양을 맞추는 겁니다. 코는 안쪽에서도 보여요. 물을 네, 코까지 담아놓고 한번 스티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밍을 하기 전에는 꼭 이 스팀 노즐에 있는 열수를 빼주셔야 돼요. 자, 스팀 노즐은 사용하기 전에는 잡아도 무방할 만큼 차가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네, 틀게 되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팀 노즐 사용할 때 꼭 이 고무 부분을 사용해 주세요. 요즘에는 뭐 좋은 머신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잡아도 아무리 계속 사용을 해도 뜨겁지 않은 녀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머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팁을 보시면요, 구멍은 지금 4개고요. 이 4개의 구멍에서 분사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기 전에 꼭 한번 틀어줘야 되는 이유는 스팀이잖아요. 수증기란 말이죠. 이 관 안에 계속 차있게 되는데 사용을 안 할 때는 이 수증기가 안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네, 물로 변해버립니다. 차있을 수 있는 그 물을 빼내주고 스팀으로 바꿔준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공기 주입과 회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공기 주입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공기 주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품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니까 오늘은 라떼를 해볼 거예요. 라떼를 해볼 거기 때문에 공기 주입은 굉장히 조금만 하고 회전을 굉장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의 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코 약간 바로 아래쪽까지 우유를 담았고요. 사용하기 전에 좀 한번 틀어주고 공기 주입을 끝났고요. 회전만 자, 우유 거품질이 보이시나요? 탭핑을 해주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 굵게 남아있는 거품들을 굵게 부셔주는 작업이고요. 라떼는 그닥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를 가슴팍에다 차고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스티밍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티밍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작을 명확하게 자신의 눈을 잘 보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제로 보는 눈을 키우라고 저는 많은 교육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우유만 데운다라고 해서 그게 스티밍 연습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공기 주입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한 거품의 양이 생겼고 얼마만큼 회전을 했기 때문에 거품질이 얼마만큼 고와졌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